하와이시아 겨울철 관리 원칙. 안녕하세요. 2020년도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코로나19로 인해 한 해가 어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를 보람되고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하늘을 돌아보면서 의미있고 알찬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와이시아를 멋지고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만의 관리 노하우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가급적 안정된 환경을 유지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잦은 분갈이는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몸살을 앓게 하므로 식물에게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대략 2년에 한 번 주기로 분갈이를 해줍니다. 식물이나 화분을 수시로 건드린다든지 자조자리에 배치를 바꾼다든지 하는 환경의 변화를 주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하와이시아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겨울철에는 탈수가 오지 않도록 습도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야간 공중 습도를 70% 이상 맞추기 위해 저녁 시간대에 키우는 장소의 바닥에 물을 뿌리고 공중에는 스프레이로 습도를 끌어올려야 하와이시아의 잎이 탱글하고 윤기가 흐릅니다. 겨울철 하와이시아 물 주기는 일기예보를 참고하여 3일 이상 밤의 기온이 영상으로 유지되는 날을 택해 관수를 해줍니다. 관수 후에는 선풍기나 환풍기를 작동시켜 식물의 잎과 몸체에 남아있는 물기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거해주세요. 겨울철 식물의 잎이나 몸체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물이 고인 자리가 냉해를 입을 수 있고 물음병과 기타 병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수 후 식물 몸체에 남아있는 물기를 꼼꼼히 제거해주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합시다.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한 화상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저녁 시간대에 물을 주잖아요. 겨울철에는 반대로 낮에 기온이 3일 이상 영상을 웃도는 오전 중에 물을 주어야 식물이 냉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자주 식물의 상태를 체크해주세요. 특별히 아끼거나 애착이 가는 식물이 많을수록 자주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모든 아이 하나하나에 들을 때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어떤 경로로 들이게 되었는지, 발육 상태는 어떠한지, 주변에 날파리가 출현하지는 않는지, 깍지벌레가 보이지는 않는지, 잎이 탈수가 오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면서 관리한다면 모든 하와이시아가 다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답니다. 식물은 주인이 마음을 써주고 정성을 들인 만큼 멋지고 건강하게 성장을 한답니다. 고가의 식물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개체의 참멋을 즐길 줄 아는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취향에 잘 맞는 하와이시아를 가격에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즐기며 재배하는 것이 하와이시아를 즐기며 키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요? 혼자 즐기는 취미생활보다는 하와이시아의 아름다움을 우리 이웃님들과 함께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하와이시아 취미가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거리나 기르기와 실생의 방법, 신품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시청 후 가급적 짧은 인사 정도 남겨주세요.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기쁘겠어요. 그리고 취미생활의 소소한 이웃님들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